안녕하세요. 조병식 원장입니다. 랜선 여행이라고 하나요? 인터넷으로 여행을 한다는 의미의 신조어가 있죠. 저는 숲을 참 좋아하는데요. 겨울이 깊어지면서 조금은 쓸쓸해 보이는 숲을 보다가 가을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힐링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짧지만 가을의 풍경이 느껴지는 영상으로 함께 랜선 여행 떠나보시죠. 산내면 해발 500m에 위치한 경주 자연치유 아카데미 마당에는 제가 키우는 반려견 두 녀석의 집이 있어요. 얘는 룰루고 이 아이는 랄라입니다. 룰루는 암컷이고 랄라는 수컷이죠. 저는 개를 좋아하고 제 와이프는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룰루 랄라는 여기 자연치유 아카데미에서 키우고요. 집에는 고양이 세 마리가 있습니다. 룰루랑 랄라는 바센지라는 종인데요. 사냥개 출신이라 민첩하고 후각도 뛰어난데 호기심이 많고 아주 활동적이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산책을 시켜줘야 합니다. 오늘은 룰루랄라와 함께 룰루랄라가 좋아하는 산책 코스이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숲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숲은 자연치유 아카데미에서 걸어서 10분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요. 금둥이랑 푸들이네요. 숲으로 가는 길에 항상 만나는 룰루랄라의 친구들이죠. 이번에도 숲 입구까지 배웅하고 돌아가네요. 저희 경주 자연치유 아카데미에는 산책 코스가 서너 군데 있는데요. 이 길은 그 중에서 삼각점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숲길을 산책하면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고 머리가 맑아지죠. 숲길을 걸으면 몸과 마음이 함께 정화가 됩니다. 숲에는 공기와 음이온이 풍부하고요. 피톤치드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숲의 수면 명소가 있답니다. 바로 이곳. 대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신비롭게 느껴지기도 해요. 룰루랄라도 숲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산책할 때 가장 즐거워합니다. 룰루랄라 표정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또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정말 행복해하죠. 룰루랄라는 참 밝고 활동적인 성격입니다. 근데 가끔 또 음사를 잘 피우기도 하죠. 룰루는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그것도 빨리 먹기 대상이죠. 랄라는 수컷답게 아주 힘이 좋습니다. 진도견과도 맞짱을 떠는 정도입니다. 숲이 주는 공기와 내음, 나무와 바람이 만들어내는 소리, 피부에 느껴지는 자연의 손길이 참 좋죠. 룰루랑 랄라도 숲에서 산책하는 걸 아주 좋아한답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참 자연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서울과 경주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에 있을 때도 경주의 숲이 생각나곤 합니다. 영상 보고 있으니까 우리 룰루랄라도 보고 싶고 숲도 생각나네요. 어서 경주에 내려가서 룰루랄라랑 힐링하고 싶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난 뒤에 룰루랄라. 산책하기 전 표정보다 더 좋지 않나요?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자연이 주는 힘은 정말 굉장한 것 같습니다. 자연 치유에 있어서 제가 숲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다음엔 겨울숲의 모습도 봄 그리고 물창한 여름숲의 모습도 담아보겠습니다. 추운 겨울
춥다고 집에서 웅크리고만 있지 마시고 근처에 작은 숲이나 산이라도 가볍게 다녀오시길 추천합니다. 벌써 2020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올 한 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겨울 더욱 소중하게 따뜻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